지금 사실 법원에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 전반에서는 이준석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? 저는 법원의 판결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 2, 3주 정도의 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, 실제로 판사님께서 그건 내용적인 부분, 그런 어떤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리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든 아니면 저 개인의 입장을 낼 때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법원 판결 이후에 당원 당규를 정비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제 대표님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렸는데요. 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, 최근에 윤리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, 그것도 사실 뭐 법적인 판단 대상은 아니겠지만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,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, 사실 지난 가처분 이제 심리할 때도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,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엔 또 그분들 또는 또 우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,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명백하게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선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지금 7곡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법원의 결정 직후에 대구 경북에 오신 걸 두고 해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관련해서 좀 반박을 하시기도 하셨는데, 일각에서는 TK를 새로운 이제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TK를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려면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제 그 친가와 외가가 있는 그런 그런 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,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고, 다만 아무래도 이 책을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서울에서 또 언론이나 이런 관심을 피해가지고 장기간 머물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가 친척의 좀 그 공간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칠곡으로 온 것이지 그 이상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고, 그리고 칠곡에 이제 제가 칠곡의 외관도 아니고 이제 지천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천에서는 또 이 신동인데 또 식당이나 이런 게 또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매일 먹는 건 먹을 수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식사하러 이제 대구나 아니면 구미나 이런 쪽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지 별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. 그 당원들도 추가로 계속 그런 만나시는 건가요?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 오니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이 당원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당원들을 딱히 특별히 모집하거나 이런 행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.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%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30%를 회복한 상황입니다. 그 대구를 찾은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세 결집을 위해 왔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,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? 저는 뭐 그런 정치 평론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대통령께서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지방의 문제를 살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.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자주 있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, 특히 이 대구와 특히 뭐 광주, 부산 이런 지방 수부 도시들이 할 수 있는 곳들에 오히려 역차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, 특히 이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지지 성향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가르마 터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먹는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조정하라고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,
그런 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끝까지 할까요? 네. 네. 제가 먼저 하시고. 그 야당 얘기를 좀 여쭤보죠. 네. 이재명 의원이 네.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이 됐는데요. 이재명 대표 선출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향후 이제 여야 관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시는지. 직전에 지방선거에서 6월달까지 제가 이재명 지금 대표와 제가 서로 지방선거를 책임진 선대위원장으로서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김포공항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우리 당이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신임 대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런 공세적인 면일 텐데 앞으로 우리 당이 그걸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하나씩 받아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급으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잘 대응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지금 떠오르진 딱히 않습니다. 저 기자들이 순서 들고 찾아가면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세요? 한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지금은 우선 뭐 이 책 쓰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하고 술은 좀 상극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언론인이나 아니면 지역민들 만나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. 우선 책에 집중을 지금은 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